평소 술을 잘 마시지 않던 주란 씨에게 간지라는 남의 나라 얘기였죠. 하지만 간에 이상 징후가 생긴 건 5년 전. 그때부터 간 건강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지만 그 과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기본 혈액 검사와 함께 복부 비만 검사를 함께 했습니다. 일반인들보다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좀 더 하얗게 보이는 부분은 지방 때문에 이렇게 보이거든요. 경도 비만으로 나오셨습니다. 이 수치가 대략적으로 나중에 어떻게 변화가 있는지 관찰을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당화혈색소 수치가 꽤 높으시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당뇨약을 드셔야 됩니다. 지금 당장 당뇨약을 먹어야 할 상황. 거기다 높은 내장지방과 콜레스테롤 수치에 지방간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비알코올성 지방간 때문에 계속 진행이 되면 뭐 당뇨가 온다는 것 자체가 지금 이 환자처럼 굉장히 위험한 경우로 간 경우고요. 그뿐만 아니고 간 자체가 간 경화로도 진행이 될 수가 있고요.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계속 지속되고 치료를 하지 않고 놔두면 합병증도 굉장히 무섭고 치료가 힘든 병이기 때문에. 더 큰 문제는 김주란 씨의 지방간처럼 내장 지방으로 쌓이고 남은 지방입니다. 간이나 췌장, 심장 같은 장기 조직 사이에 쌓여 지방간과 심혈관 질환 등을 유발하는데요. 간에서 미토콘드리아라는 세포에서 처리를 하게 되는데 너무 많은 지방산들이 들어오게 되면 미토콘드리아가 처리 기준을 넘어서는 거죠.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고장나게 되면 그로 인해서 활성산소가 많이 발생을 하게 돼요. 이런 활성산소는 불필요한 지방의 축적을 늘리게 되면서 지방량이 늘게 되죠. 또 하나 지방이 늘게 되면서 늘어난 지방이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염증이 생기는 과정을 간이 섬유화되고 딱딱해지는 과정에도 활성산소가 관여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몸은 들이마신 산소를 태워 에너지를 얻는데요. 이때 부산물로 생긴 활성산소가 지나치게 많아지면 몸 이곳저곳에 문제를 일으킵니다. 먼저 활성산소를 검사해봤습니다. 검사 결과 장경자 씨와 고경희 씨는 활성산소 수치가 매우 높은 상태, 김주란 씨는 항산화 능력이 안 좋은 상태였는데요. 활성산소가 생기는 원인은 너무 다양한데요. 일반적인 호흡 자체에 의해서도 뭐 과한 호흡을 한다든지 이런 것도 생기는 원인이 될 수 있는데 그 외에 자외선이라든지 뭐 인체에 유해한 독소, 인스턴트 음식, 그리고 생활 스트레스, 여러 가지 환경의 나쁜 요인들이 이러한 활성산소를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세 사람의 평소 생활 습관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커피 믹스에 들어있는 프림이란 성분이나 이런 것들은 또는 과도한 당분은 또 활성산소를 일으킬 수 있는 만들 수 있는 식품군에 들게 되겠고요. 주로 메뉴가 이제 육류를 드시는 거, 단백질은 좋은데 양념을 해서 드시고 그걸 불에 구워 먹다 보니까 그런 과정에서 활성산소가 또 발생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꿀은 여러 가지 좋은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지만 그것 또한 과량의 당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과량의 섭취를 하게 되면 혈당 이상이라든지 체중이라든지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